소심하다고 하는데요. 덩치에 비해서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그럼 202 묘기 보겠습니다. 말티즈 종이고요. 성별은 한컷입니다. 네, 아까 로봇댄스 공연을 보여줬던 친구가 이제 별이를 데리고 등장하겠습니다. 네, 별이는 동물보호협회에서 구조된 강아지인데요. 원래는 유기견이었다가 에서 4개 치료견 훈련을 받고 이제 치료견으로 저희 센터에 분양받은 강아지입니다. 별이의 특기는 깨끗한 눈빛인데요. 저도 별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입니다. 네, 별이 목소리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천사동물 매개치료센터의 얼굴 클레오가 올라가겠습니다. 품종은 박수노트고 암컷인데요. 도비도비 댄스 공연을 했던 명품 혈통을 가진 클레오입니다. 자, 클레오 묘기 보시겠습니다. 굴러, 네, 굴러 보여줬고요. 뽀뽀도 잘하지만 점프도 아주 잘한다고 그러네요. 클레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교의 러시안 블루. 등장하겠습니다. 블루. 아,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데 오늘은 말을 좀 듣지 않네요. 네, 오늘 환경이 낯설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름에 맞게 네, 파란색 의상 너무 예쁩니다. 얼마 전에 블루가 3일 동안 가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3일 동안 블루를 정말 애타게 찾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지금 가출 고양입니다.
위기를 맞은 강아지인데요. 동경이 네 마리 새끼랑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동경이가 꼬리가 없어서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멸종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지금은 보전협회에서 동경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경이는 저렇게 보시면은 뒤편에 꼬리가 아주 짧거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새끼 꼬리 보시면은 아주 짧고 어른 돼서 저렇게 다 컸는데도 꼬리가 아주 짧습니다. 또 2011년에는 천년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새끼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고 다니는 점.